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오박사의 공연예술대학원 194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의 유명한 책 고백록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의 연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사, 서양 지성사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고 그 인물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인 고백록을 통해서 우리는 중세 기독교회의 연극관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선한용 번역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중세 교부 혹은 기독교의 연극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틴스 성인의 연극관은 고백록의 3권의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에서 자신이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요한의 첫 번째 편지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죄의 세 가지 형태에 견주어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은 죄악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록 3권에서 1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 눈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하면서 극장에 가서 연극도 많이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고백록 3권에서 연극이라는 것의 성질, 비극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과 성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극은 이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슬픔을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비극이라는 것은 불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동정을 느끼게 된다. 자기도 연극을 보면서 이러한 가상의 것에 대해서,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꼈다, 동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진짜로 불행을 겪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가짜의 불행을 보면서, 가상의 불행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또 불행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꼈다, 동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구에 대한, 허구의 상황에 대한 동정을 갖는 것은 진정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져야 할 대상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야지 가상의 것에 대한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탐닉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들을 상당히 즐기고 그것들을 쫓아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는 연극을 보면서 그것들이 자기 감정의 표면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것들은 결코 스쳐 지나가지를 않고 상당히 깊게 상처를 남겨서 그것들이 염증이 생기도록 만들었다. 염증을 초래할 정도가 되었다. 자신의 삶이 썩어가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것에 대한 재현,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형식을 연극이 갖는다라는 것과 또 비극이라는 것은 그렇게 슬픔을 일으켜서 슬픔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갖게 만든다는 것. 이런 식으로 연극이라는 형식의 본질을 간파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연극 형식의 매력이 주는 부작용이 인간 정신을 오염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즐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연극관을 통해서 중세 기독교회가 기본적으로 연극 예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러한 연극관은 플라톤이 밝히고 있는 연극관과 많이 닮아 있죠. 플라톤도 그 자신이 연극을 매우 즐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비극이 얼마만큼 강한 매력을 가지고서, 강한 인력을 가지고서 인간들의 정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입장은 중세 동안에 교회 자체에 의해서 뒤집히게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수도원들에서 연극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의 전례 안에서 신자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연극적인 요소가 실현되기도 하니까요. 연극이라는 것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면 공연 예술이라는 것이, 더 확대하면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교육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유용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근래에, 오늘은 2019년 3월 10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부터 야한 동영상들, 이른바 야동을 제공하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지요. 21세기에 한 나라의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떤 드라마적 형식, 예술 형식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차단해야 한다. 혹은 나쁜 것들을 자꾸 보면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들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차단해야 한다라는 오래된 인간 사회의 예술에 대한 또 범위를 좁히면 연극적인 것들에 대한 연극 예술에 대한 고민거리를, 딜레마를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얘기가 두서없이 조금 샜는데요. 그러면 선한용 번역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자신의 연극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 3권의 첫 부분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또한 거기에서 연극 관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이란 내 비참한 모습을 그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욕정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슬프고 애달픈 일을 몸소 당하기는 싫어하면서도 그런 장면을 보고 슬퍼하기를 좋아합니까? 관람하는 자는 이런 연극에서 서러움을 실감하려고 하며 그 서러움에서 어떤 쾌감을 맛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련하고도 미친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런 일로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그런 슬픈 감정에서 못 빠져나와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슬픈 일을 혼자 당하면 불행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괴로워하면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꾸며내어 사실이 아닌 연극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동정이 될수 있습니까? 관람자들은 고통받는 연기자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연기를 보고 슬퍼해 주려고 초대받아 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슬퍼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이 꾸며낸 연극의 배우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만일 연기자의 불행이 그것이 역사적인 것이든 혹은 상상적인 것이든 간에 관람자의 슬픔을 자아내지 못하면
실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마음이 깊이 자극되어 슬퍼지게 되면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물과 슬픔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기쁘게 되기를 원하고 슬프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을 동정하기는 원합니다. 이렇듯 슬픔이 없이는 동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슬픔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역시 저 우정의 물줄기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흐릅니까? 왜 그 흐름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저 하늘의 청결에서 전락하고 전향하여 흙탕물의 흐름, 수치스러운 탐욕의 조류로 흘러들어가 섞여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고 변질되어 버립니까? 그러면 동정이란 것을 배격해야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동정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그러나 내가 청결하게 되지 못할까 주의하여라. 너는 너를 지키시는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느님의 면전에서 청결하지 못하게 될까 주의하여라. 물론 지금 내게 남을 슬퍼해주는 동정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무대의 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너절하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헤어질 때는 그들을 동정하여 함께 슬퍼했으니 나는 동시에 슬픔과 동정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에 와서 나는 해가 되는 쾌락을 얻지 못했거나 또는 괴로운 행복을 놓쳤다고 고민하는 자들보다 자기들의 사악을 즐기는 자를 더 불쌍히 여겨 동정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정에서 느끼는 나의 슬픔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불쌍한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 동정의 행위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동정을 하는 사람도 자기를 슬프게 해주는 것만은 없기를 바라는 모양입니다. 만일 심술궂은 호의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물론 그럴 수가 없지만 그때에 남을 진정으로 동정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동정을 할 수 있도록 불행해진 사람이 생겨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행한 자를 보고 슬퍼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 하느님, 당신에게는 순수한 자비가 있어 세상의 어떤 슬픔에도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런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쌍한 이놈은 슬퍼하기를 좋아했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가상적으로 연출된 남의 슬픔이었지만 나는 그 배우들의 연기를 아주 좋아했고 그것에 반하여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보호하심을 싫어하며 당신의 양떼를 떠나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불행한 양 한 마리가 되어버렸고 또한 더러운 병에 걸리게까지 된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슬픔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 슬픔이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와 상처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내가 관람하기 좋아한 비극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상의 연극이 소리를 듣고 봄으로써
내 감정의 표면을 가볍게 긁어 스쳐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긁어주던 손톱 자국은 유독한 손톱으로 긁은 듯이 부풀고 염증이 생겨 썩고 있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이것이 그때 나의 삶이었으니 어찌 그것이 참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